부탁드릴 게 좀 있는데. 네, 뭔데요? 아, 끝나고 좀 태워줘.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네네.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갔어, 집. 네. 잘못 타가지고 집까지 2시간 넘게 걸렸어. 어디까지 가셨어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안짱다리인가 뭐. 그 넘어갔다가. 네. 경기도 포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아, 이거 몇 개를 가야 돼? 오늘 네 개. 미쳤다. 아, 여기가 이제 댄스학원. 네. 규모가 엄청 커요. 제가 들어가서 어떤 거 할지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크다 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할 일은 항상 오를 때마다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내려오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는 항상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반대쪽 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잘 돼가시나요, 부장님? 여기 밀대를 다 끝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방부터 부장님이 밀대 미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복도에서 터는 거예요. 어차피 백규면 싹 돌리면 돼서. 그리고 머리에 채 물이 마르기도 전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3번 방부터. 와, 근데 연습실 되게 많다. 여기서 K-POP 연습도 많이 하고 발레도 많이 하고. 아, 근데 그 회장님 그 거울 닦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엄청 빨리 잘하시네. 근데 여기서 왜 거울을 만지는지 저는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아, 그게 네. 우리도 모르게 네. 이 앞까지 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자기 멋에 취해서. 그럴 수, 그 이거 봐, 나 지금도 여기 대였거든요. 나도 모르게. 부장님, 여기 먼지. 어? 그래서 털 때 잘 털어주셔야 돼요. 네. 한번 저기 가서 터시고. 부장님, 네? 저희 여기 7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와, 거울 닦는 것도 장난 아니겠다. 네. 너무 힘들겠는데, 그거? 엄청 힘들죠. 그죠? 네. 학교 다닐 땐 고마움을 몰랐어. 진짜 세상에 쉬운 게 없어. 저희가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 책상을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부장님. 여기. 여기랑 이거 두 개. 부장님 올라오셔야 돼요. 와, 나 너무 놀랐어. 나 갇힌 줄 알았네. 회장님. 어, 회장님 저 엘리베이터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안 올라오죠? 너무 느려. 그래서 나 갇힌 줄 알았어. 제가 화장실에 네. 락스를 다 뿌려놨거든요, 변기 위에. 네. 부장님은 변기 위에다 물을 뿌리면 돼요. 다 뿌려요, 변기 위에? 네, 변기 위에. 그 변기 위에 먼지가 많거든요. 아. 여기 위에서부터 쭉 닦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무도 닦아주시고 쭉 내려오시면 돼요. 아우, 아우. 시현님, 여기도 한번 닦아주세요. 눈 뜨세요. 우리 할 게 많아요. 부장님. 부장님, 예? 뭐 드실래요? 예. 커피? 커피. 롱블랙? 그게 뭐예요? 아메리카노 같은. 네. 복지가 좋은 회사네. 아, 그럼요. 커피도 주고. 아무튼 우리는 한 곳에 마무리했네요. 눈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내일 되면 진짜 요만해질 거예요. 내일은 안 나오고. 수고하셨습니다. 철수합시다 빨리.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아 근데 사장님. 네. 너무 힘들게 산다. 먹고 힘내야죠. 먹는다고 힘이 날까?
사장님 지지. 컴플레인 들어왔거든요. 뭐요? 어제 엘리베이터 잘 안 닦았다고 이렇게 자국 있다고. 이게 뭐야? 이게 테이프 자국이에요. 아하, 이게 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야. 네. 있으니까. 와, 사장님. 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 잘 자시네. 여기다 붙여볼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테이프 자국. 아, 참. 잠깐만 닫아봐야겠다. 아, 이거 좀 약하네. 나이스. 이거 누르면 닫기 누르면 되지 않나? 안 되잖아. 아, 그래요? 노란색, 노란색 간다. 있네, 힘껏 안 봐. 체중은 실었어. 나이스. 됐다, 와. 깔끔하다. 완벽하다. 눈을 잃을 뻔했네요. 서비스. 전문 클리너 다 됐네요.